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자주 오시던 분은 아니고요. 네, 우리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 예. 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아, 그럼요. 네. 어떤 걸로 또 유명하시죠? 자산운용사에서 리서치를 오래 하셨고요. 네네. 네. 자산운용. 우리 김한진 박사님 계시는 KTB 증권에서 리서치를 하셨습니까? 네. 자, 요즘에 또 공중파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요즘에. 네. 네. 요즘에 저 방송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뭘 물어보고 또 뭘 말씀 많이 하십니까? 아니, 소개를 하셔야지. 아, 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예, 흥국증권 송재경입니다. 네. 네. 저희랑 인사해서 깜빡했네요, 제가. 네,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과 함께 예.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진짜 요즘 방송사에서는 뭘 제일 궁금해합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워낙 좋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워낙 그 기대감들이 크십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이 추가로 이제 그런 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더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네. 또는 우려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아직 못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 이런 것들 두 가지가 가장 예. 큰 것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은 한국 시장은 저는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다 예.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조심하자 한마디로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따가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는 큰 그림이 이제 많이 바뀌는 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발 금리 상승 그로 인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자산군의 그런 수익률 자체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큰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의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잘 조정하자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모셨기 때문에 아마 자료도 좀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오늘 브리핑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뭐 가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시장에 네. 대해서 먼저 네. 얘기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네네. 네. 뭐 일단 진행을 주의가 쭉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예. 일단 뭐 차트가 이제 열려 주시면 예. 네네네. 네. 예. 알아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차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국 시장 자체는 특히 코스피 네. 코스피 시장은 월별로 보면은 수출 증가율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코릴레이션이 0.51 뭐 0.67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상관계수가. 예, 상관계수가.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수출 증가율이 작년에 상당히 안 좋다가 작년 여름부터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였고요. 네. 이런 것들이 10월, 11월, 12월 가면서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수출이 상당히 좋은 파랑 장세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코스피를 전 세계에서 탑으로 끌고 올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제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은 그 관세청에 가보시면 관세청 사이트에 보시면 열흘 단위로 이제 오늘 아마 발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나오겠네요. 21일이. 네네. 열흘 네. 단위로 수출 증가율, 잠정 수출 증가율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조업일수를 감안한 예, 이제 그걸 이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그것이 꺾이지 않으나 한국 시장의 그런 시장 모멘텀은 좀 계속 살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실 그럼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냐, 네.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차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신흥국이 선진국의 생산 공백을 메꾼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참 흥미로운 건데요. 이게 이제 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는 상당히 지금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케이스가 지금 그 이제 40만 명 사망자 수가 예. 이제 지금 1년 만에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신임 비서실장이 예상하기로는 2월 말까지 추가로 10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2월 말까지 5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거는 미국이 이벤트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벤트 2차 세계대전이니 내전이니 다 합쳐갖고 네. 가장 많이 사망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40만 명 정도가 한 5년 사이에 돌아가셨거든요. 5년에? 5년 동안 네.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미국 내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었죠. 미국 밖에서 죽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전해갖고 다 네. 돌아가신 건데 결국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한 거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한 1,400명 정도 사망자도 지금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하고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조기에 돈을 풀어서 소비는 정상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우측에 있는 차트고요. 소매 판매가 정상화되면 다 나타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좌측에 보시면은 생산이 못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락다운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데가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가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아이를 보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학교를 여냐 안 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렇겠네요. 말이냐면 학교를 못 열면 부부 중에 한 명은 집에서 아이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거기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도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이 소비는 V자 반등을 완전히 일어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네, 네. 생산이 그걸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메꿔줘야 되잖아요. 네. 사야 되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제조 수출 강국들이 지금 수요를 소위 코로나 특수를 보고 있는 이유고 그러니까 리스타킹 수요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비재 뭐 자본재 다 섞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자체 자국 내에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 수요가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상황 보시면은 백신 접종에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더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올해 이게 지금 프랑스 같은 케이스는 400년 걸려도 못 맞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보신다면 이 상황은 상당 기간 오래 갈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이래서 이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코로나 특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3번 장표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미국의 가동률 추이 그러니까 생산 캐파는 있는데 얼마나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V자 반등 살짝 했다가 우측으로 눕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작년 여름 이후부터 이제 미국의 그 소위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 가동률이 느려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결국은 그 갭, 코로나 이전과 그 차이의 가동률만큼을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 이제 따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겠네요.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백신이 이제 다 풀리고 나면 금방 정상화 될 거냐?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네들을 지금 보시면은 다들 의심하는 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공급망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을 많이 닫았고요. 그걸 다시 시작하려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네.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소위 경기가 회복되는 데까지도 이제 소위 이제 그 가동률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회복 특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국과 중국 같은 나라에는 상당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막 운임 해운 운임 지수가 막 올라간다 막 그런 게 사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소비가 됐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거기는 유통망도 깨지고 가동률도 아직 회복을 못 하니까 어디서 사와야 되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조건 사와야 되니까 배 실어서 그죠? 중국, 한국, 대만에서 배 실어서 가야 되니까 운임 지수가 폭등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차트를 한 것이 이제 상하이 중심으로 상하이에서 LA 가는 거, 상하이에서 이제 그 노테르담으로 예. 가는 두 가지 운임 지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작년 12월까지 6개월 만에 지금 미국으로 가는 건 두 배 올랐고 네. 유럽으로 가는 건 네 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컨테이너가 지금 부족한 거죠. 컨테이너 네. 선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느는 거죠. 결국은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간이 그러니까 운임 지수만 놓고 봐도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측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이씨, 올해는 신흥국이네, 한국, 대만, 중국이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투자의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예. 올해의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보시면 미국하지만 미국의 이익 증가율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V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네. 지금의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감안했을 때 네. 과연 저것이 계속 좀 정당화될 거냐의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미국의 이제 소위 올해 예상 EPS 증가율이랑 네. 예상 PER 수준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신흥국이 가장 이익 증가율은 높고 한 30%대 되죠. 그런데 네. 선진국이 한 이제 25-26%. 근데 미국은 지금 20%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 거꾸로 이제 멀티플은 지금 제일 높은 거죠. 예상 PER은. 그래서 예,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신흥국은 그러니까 이익은 증가하는데 밸류에이션은 싸다라는 측면에서는 신흥국이 더 매력적이다. 그런데 한국 시장을 여기다 대하면 한국은 지금 올해 예상 EPS 증가율이 한 46% 정도까지 어휴, 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신흥국 평균 중에서도 높다. 예, 더 앞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아까 그 소위 코로나 특수를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감을 계속 가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역사상 최고 밸류에이션 뭐 멀티플 최고 밸류에이션을 봤는데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지가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특히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일 걱정한 건 단계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게 걱정입니다. 이제 네.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이 셀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예, 예. 그 8페이지에 이제 차트 6번인데요. 네. 이게 이제 CAP라고 있습니다. CAP. 예, 그러니까 P이긴 P인데 네. 앞에 cyclical adjusted라고 해갖고 향후 올해 얼마 더 벌 거냐를 본 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번 이익을 가지고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어저스티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트레일링 PE의 장기 지표 뭐 이렇게 문제. 그러니까 상당히 예. 변동성이 줄어든 거죠. 예. 그걸 놓고 봤을 때도 한국 시장은 최근에 올라왔지만 지금 장기 평균의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는 이제 레인지입니다. 지난 그 과거에 얼마나 위아래로 움직였냐. 아직은 올라갈 룸이 있어 네. 보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하고 지금 경쟁하는 이제 굳이 시장이라 보면 대만 시장, 주식 시장 기준으로 대만, 중국, 뭐 한국 정도인데 대만은 이미 전 트레이딩 구간에 맨 꼭대기에서 지금 거래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만은 예. 대만은 현재의 평가가 네. 그 직전 한 10년 동안의 평균 평가보다 훨씬 높게 돼 있다는 제일 거죠? 높은 데서 그러니까 옛날에 제일 높은 데만큼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과거 이런 이제 장기 그런 그 레인지 거래 레인지 안에 중간 정도밖에 안 돼 있다. 오케이.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아직은 한국 시장이 예. 비싸다라고 이제 그 왜냐하면 지금 다시 시장에서 PER, PER 얘기하는 거는 올해 1년 거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예. 한국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비싼 편 아니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걱정이 야 미국 그 이렇게 수요도 많고 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죠? 네. 저점 대비하면 그리고 돈을 저렇게 많이 더 푼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금리 올라갈 거고 주식의 상대 매력도는 떨어질 거다. 네. 이런 우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려론자 우려하는 거. 인플레이션 걱정할 거 없다. 두 개로 좀 팽팽하게 좀 갈려 있거든요. 네. 이제 한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특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지난 10년간 특히 2008년도에 네.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라는 거, 돈을 막 네. 풀어대는 거, 채권을 막 연준이 매입하는 거, 이것이 처음 해봤는데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 없었어. 걱정할 네. 필요 없어.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이제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이번은 다르다 말씀을 하는 분들이 네. 이번에는 진짜 걱정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논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양쪽에 굳이 쓴다면 네. 인플레이션 우려논자 우려 쪽에 저는 좀 속한다 보시면 좋고 그래서 저는 이따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시장이 크게 두 개 이제 개인도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예. 서학개미이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저 준비해 주신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아마 다 소개해 주시긴 좀 어려우실 거고 그래서 네. 또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그중에서 조금 더 꼭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방송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못 전달받아 좀 편하게 하시고요. 네. 또 모시면 되니까
그렇게 뭐 저녁 때 모셔도 되고 뭐 내일 또 모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KBS가 아니니까 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연준 바라기들이 많습니다.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할 거다, 올마이티다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일은 없고요. 연준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난 10년간 정말 잘해왔지만 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그 주머니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네. 소비자들의 네. 주머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번 차트가 뭐냐면 네. 미국이 2007년도에 가장 컸던 걱정이 뭐였냐면 미국에서는 개인들이 돈을 빌려갖고 집들을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예. 폭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차트가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게 DSR이라고 하는 건데 그 네. 차트거든요. 이게 장기 네. 한 1980년도부터의 그런 장기 차트입니다. 예. 한 40년 차트인데 그때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빌려갖고 집 투자하다가 다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네. 잘 갚아가서 지금은 역대급으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은 한국은 가계부채가 걱정이긴 한데 네. 미국은 적어도 가계부채는 걱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지금 지갑을 열고 돈을 쏟아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번에 보면 코로나 진정세 이후에 소비력이 충분한 또 반지 하나가 소위 이제 저축률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진 거죠. 예, 50년 대 그러니까 7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돈을 쟁여 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돈을 덜 쓰고 있는 거지만 요것만 풀리고 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그냥 은행 뱅커 어카운트에 넣는 게 아니라 증권 계좌에 있는 그 주식도 사고 했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갖고 미국 시장이 움직이냐 갖고 또 이제 얘기하는 그 아, 흥미로운 일들도 있었어요. 1400불. 네네네.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기업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때는 소비도 그랬는데 네. 소비자들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연준이 탁 틀어막아 주다 보니까 지금 그 소위 이제 주식시장도 화랑이고 채권시장도 화랑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많이 하고 채권 많이 찍어내면서 현금을 쫙 쟁여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한 60년 내에 가장 많은 수준. 이제 그런 걸로 또 자사주 살 수 있겠네요. 네, 자사주도 살 수 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업들이 돈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적어도 정부를 제외한 민간 쪽에서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것들을 동시에 쏟아내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다. 인플레이션도 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소비로 하면 일단 기업들 실적도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결국 속도의 이슈일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 오냐? 예,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면은 네. 그래서 이익을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미래 벌어들일 돈을 할인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가 그걸 결정할 거다. 미국 사람들 그 소비가 폭발했을 때 거기에 줄을 대고 있는 신흥국 제조업체가 제일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그리고 그 신흥국 제조업체들이 할 원자재들 네. 이것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커머디티 좋고. 네. 맞습니다. 예. 그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네네. 왜 한국 주식이 이렇게 아웃퍼폼 하냐. 이걸 우리는 그냥 수급으로 동학개미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막 얘기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걸 딱 보니까 제조업 강국, 수출 강국, 그죠? 이 나라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코로나 반격이 경제란 말이 허투른 말이 아니라 지금 그나마 한국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중국도 돌아가고 있고 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못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반격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물가는 걱정이지만 사실 한국에는 기회일 수 있고 그 네. 시차도 한국 같은 제조업 수출 국가한테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사실은 서학개미들한테 또 걱정스러운 게 달러의 방향입니다. 네. 달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네. 네. 사실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달러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 대비 지금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연준이 풀어대면서 이제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달러가 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수입을 하는 나라거든요. 항상 네.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서비스가 큰 나라고.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달러의 방향성하고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면 이제 돈을 풀어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네. 지금 이미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면 생산자 물가가 이제 따라가지 올라가게 네. 되는 거죠. 결국은 아까 보셨던 기업들이 돈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또 달러 약세는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냐면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예, 맞습니다. 똑같은 걸로 표시가 되면 저희가 달러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화되면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싸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달러의 방향성 자체가 결국은 미국의 물가에는 안 좋은 영향, 나머지 국가들한테 더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올려주는 그런 영향으로 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도 약세를 멈추고 달러가 강세로 갈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거는 뭐 이따가 환율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 물가가 이제 이런 주장들일 거예요. 지금 미국 헤드라인 물가가 지금 12월 달에도 1.6%밖에 안 나왔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네. 거고요. 그게 이제 11편 장표인데. 지금 소위 듀러블 구스 또는 이제 상품들,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과 서비스로 나눠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상품의 지금 물가 상승률은 12월 달 와서는 거의 3.7% 8%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7%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특정 품목과 관련해 갖고는 예. 인플레이션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숫자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때문에. 네. 왜냐면 미국이 이제 서비스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서비스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한 몇십 프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일단 레스토랑 문도 안 열고. 그렇죠. 각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움직이다 보니까 호텔, 항공 이런 거 다 디스카운트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내려서 지금 헤드라인 물가가 낮아 보이는 거지. 네. 지금 제조업에서 생산해 갖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들 네. 중에 수요가 있는 물건들은 지금 다 폭등을 하고 있는 거다. 아, 이렇게 해석을 그렇군요.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숫자만 보지 말고.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이 잘 돼서 미국도 백신 때문에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이 돌아나기 시작하면 서비스 물가가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안 올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구조적으로 좀 위험한 구간에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균 따지면 뭐 그게 높지 않지만 지금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디플레 자산 역대 최고치. 아, 뒤로 가서 이제 보시면 예. 결국 이게 뭐냐면 자산 중에 이건 이제 제목을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붙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좋은 자산들. 예. 인플레이션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그걸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이라고 예.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자산,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자산인 건 그 사이 좋았던 겁니다. 금리가 빠지니까 국채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투자 등급 뭐 관련된 이제 회사채들 다. 그러니까 채권들이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디플레이션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들, IT주들, 재량 소비재들 그런 거 미국의 하이힐드 뭐 이런 지금까지 10년간 좋았던 자산들이 어찌 보면 다 디플레이션 자산이라고 물가 안정에다가 금리가 빠지는 예, 금리가 빠지는 구간에서 좋았던 것들 네. 그게 지금 10년간 봤던 거고요. 거꾸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선호됐던 인플레이션 자산이 커머디티 상품, 부동산, 물가 연동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치주나 은행주 뭐 이런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자산이라고 근데 현금은 네. 왜 인플레이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른 거지는 예를 들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채권은 가격이 빠지는데 현금 그래도 들고 있으면 빠지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현금 들고 있으면 현금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 같은데. 네. 아 그렇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긴 합니다. 아, 말씀인데 상대적으로는 네. 덜 빠진다고 보셔야겠죠. 아, 그렇습니까? 채권은 들고 있으면 완전히 빠져버리겠죠. 예. 자 이런 상승 구간이 가장 좋은 거는 주식 시장 내부로만 보면 금융재 금융
업, 산업재, 소재. 네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이것도 두 구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과거 한 50년 역사를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한 2% 전후 해서 한 3% 정도까지 올 때는 소위 상당히 경기가 회복되는 환황으로 네. 보면서 그때 좋던 업종들을 보면은 금융, 산업재, 소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로 놓고까지 보면은 업종으로 놓고 보면은 금융주가 상당히 은행주 이런 네. 거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기준인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도 금리 방향성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좋아지면 단기로 빌려서 장기에 대해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차익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또 워낙 지난 10년간 제일 쩔었었습니다. 안 좋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융, 산업재, 소재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안 좋은 게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그랬습니다.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런 게 좋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거고 네, 네, 네. 지난 10년간 제일 좋았던 건 이제 IT를 라고 표현되는 기술주들, 미국은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상당히 할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적으로 이제 그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간다면 지금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던 업종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맨 위에 있는 친구들부터 괜찮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장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우리 송재현 센터장님 강의를 더 듣고 싶긴 한데 네. 에, 왜냐면 그 다음에도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네, 환율을 네.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는 이제 뭐 스케줄이 다 돼 있으니까 다음 주에 네. 아침 혹은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나와주셔서 네. 왜냐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주제는 한국 시장에 대한 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것까지 연결해서 오늘 다 못한 강의하고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네.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모신 김에 충분히 더 들으면 좋은데 네,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그 되게 있으니. 중요한 장표들이 많은데 네, 시간 네. 관계상 이렇게 스킵을 하면은 아깝죠 너무 하신 노력을 저희가 네. 다 반영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네. 수고스러우시면 한 번 더 혹은 두 번 더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순서들은 제가 꼭 한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송재현 센터장님과 함께 저희가 오늘 처음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아마 다음 주 초쯤 네. 네, 다시 이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모셔서 저희가 남은 이야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염승환 부장 만나러 또 가겠습니다.